지금부터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화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1절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용목회 회장이신 전호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온 세계 번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온 세계 기독교가 목사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불씨가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절차 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과 10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굳을 것이 굳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유인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음을 끝으로 표현한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거하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대로 잠시 잠을 자고 영은 이미 육신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겨 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문제가신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절차를 지금 환한 미소로 내려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먼저 이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남은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맡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교영기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평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외길 인생 주님을 위한 목숨 바쳐 충성하신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회의 삶은 잠깐이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될 터인데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밖에 생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정의 올로 목사님 그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귀한 사역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계승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64년 4월 달에 순복음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결혼식 하신 모습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받고 변화돼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목사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목사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귀한 사명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우리가 의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왔는데 이렇게 저희 곁을 훌쩍 떠나셔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더 이상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넘치는 천국의 가슴을 우리가 알고 저희 모두가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총소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잠시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우리 목사님 뵐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관 예배 후에는 치토식이 진행됩니다. 치토 순서는 이용은 목사님, 유가족, 제자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표로 참석해 주신 분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하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위로하심이 눈물과 땀과 피와 기도로 일평생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 영성을 전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품에 가신 영원히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영원 후회와 특별히 63년 동안 눈물과 피로 땀으로 기도로 일구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모든 목회자들 후에 또 제자들 후에 제자들이 섬기는 교회들 후에 무엇보다 삼형제 아들들 자부들 손자 손녀 후에 형제들과 가족들 후에 특별히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이대 위임 목사로 애쓰고 수고 헌신하고 계신 이용은 목사님 목회 후에 가정 후에 오늘 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산에까지 와서 하관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후에 특별히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관계자분들께서는 하관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베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참여하시는 저희들